이번에는 장려금 신청 요건 중 소득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구 구분에 따른 연간 총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연간 총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과는 그 계산 방법이 다르며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다른 소득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연간 총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연간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합산하게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것은 각각의 소득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의 소득 금액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은 실제 경비 등과는 무관하게 총 수입 금액에서 업종별로 정해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두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수입 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그리고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은 총 수입 금액을 소득으로 보며 기타 소득은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연간 총 소득 합계액이 가구 기준별로 정해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